코로나 걸렸다. 다른 유행은 따라하지도 않으면서 뭐가 좋다고 이런 건 따라하는지. 내 눈이 의심스러워 앞으로 보고 거꾸로 보아도 두 줄이 확실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PCR 테스트를 받으러 갔다. 예약을 하고 그 시간에 맞춰 드라이브드루로 가면 우리 정보가 쓰여있는 서류와 검사 키트를 준다. 예약 번호를 줄 때 함께 보내준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 재채기가 나오고 눈물이 핑 도는 이 순간의 고통을 참아낸 후에 통에 잘 넣고 보관함에 넣고 가면 된다. 집에 왔는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었다. 그래도 가족들 저녁을 차려야 해서 나 먼저 누룽지를 끓여 아껴놓았던 친정엄마표 마늘장아찌 후딱 먹었다. 그래도 몸이 나아지질 않는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골국에 냉동에 있던 만두 넣고 계란치단을 부쳤다. 점심도 대충 먹은 아이들이 만두국만으로는 허전할 것 같아 냉동식품 에어프라이에 구워 차려놓고 난 초저녁부터 잠이 들었다. 이틀 후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예상한 대로 양성이다. 그냥 쉬면 나을 줄 알았는데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의사 처방전을 받고 약을 받았다. 목이 너무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5일치 먹는 건데 아침 저녁으로 3알씩 먹어야 한다. 그리고 기침도 심하게 해서 기침약도 같이 먹었다. 다음날 아침 나아지지 않고 목이 심하게 더 아프고 폐에 가래가 꽉 차있는 마냥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었다. 레몬즙을 짜서 따뜻한 티로 마셨다. 아이들은 따뜻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즐겨 먹는 탄산수에 레몬즙을 넣어주고 마시라고 했다. 의사 선생님이 비타민C와 D 그리고 징크를 같이 먹는 게 좋다고 해서 하루에 한 알씩 그렇게 먹었다. 약을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짬뽕 국물을 만들어 놓았다. 자기가 먹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완전 감동이다. 입맛은 없었는데 딸아이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나도 맛을 보았다. 그런데 남편과 나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맛이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목이 칼칼한데. 너무 신기해. 이런 거 진짜 평소에 처음이야. 디테일은 모르겠어. 응. 그럼 머리가 윙. 넌 괜찮아? 무슨 맛이야? 짬뽕. 짬뽕 맛이 나와? 딸은 맛이 느껴진다 하니 다행이다. 가족들 중에 내가 제일 많이 아팠다. 남편이 김치국수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LA 갈비를 구우라고 시켰는데 저 모양으로 구워놨다. 하지만 잔소리할 기운도 없다. 약을 먹은 지 이틀 뒤 두통이 사라졌다. 두통만 사라져도 살 것 같았다. 냉장고를 뒤지니 채소는 부추 한 묶음과 상추가 있다. 냉동 새우살과 부추를 넣고 전을 만들고 전날 라면과 볶음밥으로 하루를 보낸 아이들을 위해 삼겹살도 구워 한 상 차려줬다. 나보다 조금 더 정신을 차린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고 설거지, 빨래, 청소는 아이들이 다 했다. 그날 밤 밤새도록 난 기침을 해서 잠을 자지 못했다. 그리고 폐에 가래가 꽉 찬 느낌이라 숨쉬기도 힘들었다. 다음날은 아이들이 자신들이 식사를 준비한다고 하더니 분식으로 차려냈다. 가스레인지가 엉망이지만 치울 기운도 없었다. 다행인 것은 아이들은 기침만 조금 할 뿐 다른 증상은 없이 지나갔다. 자가격리 4일째 냉장고가 조금씩 비워져간다. 냉털 섞어찌개를 남편이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맛있다고 했다. 칠리 소스를 만들어 냉동 새우를 해결하고 부추전 하나 남았던 부추로 양념장을 만들었다. 계란 후라이를 하나씩 올려 부추 양념장에 비벼 생김에 싸서 먹으라고 차려놓았더니
가족들이 너무나 맛있게 잘 먹는다. 하루에 한 끼는 잘 먹고 한 끼는 냉동 과일을 섞은 프로틴 쉐이크나 ABC 주스를 만들어 먹었다. 밖에 나가지 않아 운동량도 부족한데 먹기만 하면 더 돼지가 될 것 같아 두려웠다. 자가격리 5일째, 장을 보지 않았는데도 냉장고에 먹을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신기할 뿐이다. 두부를 구워 남은 부추 양념장을 뿌리고 지난번 아이들이 먹고 남겨놓았던 갈비를 마저 굽고 그것도 대식가인 우리 가족에게 모자랄 것 같아 치킨 너겟도 구웠다. 키토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닌데 남아있는 걸로 음식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격리 6일째, 아들은 증상이 없어 회사에서 나오라고 해서 출근하고 남편과 나는 아직 미열이 있고 기침을 많이 해서 며칠 더 격리했다. 아직 냉장고에 계란이, 냉동실에 어묵이 남아있다니 너무 기뻤다. 일주일 동안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감사한 일이 더 많다. 어느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려 마스크를 하고 살짝 문을 열었더니 산타 언니가 문 앞에 먹을 것을 놓고 사라지고 없었다. 아이스박스에는 간편하게 해먹기 쉬운 냉면, 떡볶이, 우동, 만두 등이 있었고 먹고 싶었던 과일들과 목에 좋은 한라봉청도 있었다. 어느 날은 지인이 우버로 우리가 좋아하는 멕시칸 푸드를 보내주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외부 음식인지 진짜 감격스러웠다. 이날은 머리가 아프고 잠도 잘 못 잔 상태였는데 야무지게 하나 싸서 다 먹었다. 또 하루는 다른 친구가 미국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오더해 보내줘서 먹고 싶었던 샐러드를 먹을 수 있었다. 정말 이날은 남은 이파리라도 뜯어먹고 싶을 만큼 야채가 먹고 싶었었는데 친구 덕분에 맛있게 먹고 약을 먹을 수 있었다. 격리 7째 날 아들이 오랜만에 출근한 기념으로 격리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BBQ 치킨을 사가지고 왔다. 이제 이거 먹고 우리도 내일부터 해방이다. 내가 좋아하는 치즐링과 오리지널, 허니 갈릭 등 4가지 종류로 사와서 하나씩 맛을 보았는데 다 맛있었다. 코로나에 걸린 후 아프고 힘들었지만 가족들이 함께 와서 든든하고 좋았다. 그리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준 지인들 덕분에 행복했다. 마지막으로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았다. 맛이 살아 돌아왔어.